안녕하세요. 구글 검색 스토리에 응모를 하게 된 대학생 박주형입니다. 오늘은 구글 코리아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텍스큐브.com 블로그를 통한 댓글 검색입니다. 텍스큐브 블로그는 구글의 블로그 서비스 중에 존재합니다.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텍스큐브.com 블로그는 텍스큐브 기반 블로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텍스큐브 시리즈의 댓글 알림이를 지원합니다. 텍스큐브 시리즈의 댓글 알림이는 텍큐브.com 대시보드 안에 커뮤니케이션 메뉴에 보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자기 블로그에 써 있는 댓글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물론, 맨 아래에 있는 답글 없는 댓글 보기를 클릭하실 경우 답글이 달리지 않은 댓글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텍스큐브.com 계열의 블로그인 테터툴스, 테큐.org, 다음 티스토리의 경우에는 댓글 알림이를 지원합니다. 간혹 제로보드 XE 혹은 텍스타일 기반의 블로그 서비스에서도 댓글 알림이를 지원하는 플러그인을 설치했을 경우 댓글 알림이가 지원됩니다. 이는 본앤 커뮤니케이션 메뉴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가 들어갔던 사이트 그쪽에서 자기의 댓글이 달렸을 경우 즉, 댓글에 댓글이 달렸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검색을 지원을 하는데요. 구글의 넥서스1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넥서스1에 대해서 다른 사이트에서 제 홈페이지에 URL을 넣고 검색했던 부분이 댓글을 달았던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 코리아에서만 지원되는 전 세계 구글 서비스 중에서는 유일한 검색 서비스입니다. 감사합니다.